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이승환입니다. 먼저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드린 램즈데일님,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스날 코리아 사악당. 사무장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레이브입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 아니, 아직 혹시 모르긴 한데, 어쨌든. 배분, 조일록인 던딜, 램셀은 돈딜. 아, 좋아. 오히려 좋아죠, 오히려 좋아. 예, 네, 다행히 아 슬레발에 대한 환호가 쏟아지고 있네요. 근데 사실 렌즈 아직 몰라요. 네, 진짜로. 여러분 램즈데일 던딜 되면은 저희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해야지. 죄송합니다, 던딜하고 또 방송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로 양복 입고 합니다, 당장 입고. 예, 오늘도 이제 로빈님을 모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저희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있을게요. 아, 나 오늘 그걸 못 봤다. 6시 30분에 현지 시각으로 10시 반이죠. 아스날 컨퍼런스 오늘 아, 했는데, 내용을 못 봐가지고,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별거 할게요. 없어요, 보니까. 아니, 그냥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가겠다, 그냥. 뭐 그런 얘기 아, 좀. 인터뷰 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뭐, 실제로는 뭐또 모르니까. 아, 그래도 여러분 되게 다행인 게 조일록이 돈딜이 되고 램즈데일이 돈딜이었으면은 아씨. 사과 방송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랜저를 해야 돼, 그랜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램즈데일은 아직 좀더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의 수였죠, 그게 이제 램즈데일이 셰필드가 아, 돈더 내놔, 이 새끼들아. 안 팔어. 그거를 해야지 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언론, 아, 노비님 오면 해야 뭐, 로빈이 되는데. 오면 해. 근데 어쨌든, 노비님한테 연락을 좀 해볼게요. 램즈데일 딜이 아직 부러진 건 아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지금 유튜브에 아르송님이 에미보다 비싼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난 시즌에는 키퍼를 원하는 팀이 없었어요, 빅클럽에. 그쵸. 네, 그렇게 돈을 주고 팔 만한 팀이 정말 빌라밖에 없었고, 빌라가 나름 그래도 성의를 보여서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간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필요한 거고, 저희가 돈이 뭐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뭐지? 지금 레인메이커 돈딜서감 부탁드린다 했는데, 와, 이렇게 돈딜이 된게 다행인 것도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마음 편했던 게 처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거는, 아직도 모른다. 잠시만요. 예, 로빈님 들리시나요? 네네, 저희도 네. 들리고 이제 로빈님 방송 소리 돌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셨던 로빈님 에이스 방송이니까 당연히 또 오셔야죠. 아, 예. 나 근데 소스 체크하고 오픈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타이밍을 응? 놓쳤네. 아, 그래? 아니 뭐 일단 로빈님 오셨습니다. 예, 모두 다시 박수. 네, 고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왔습니다. 예. 아, 너무 안정적이다. 의미님 또 오게 되니까 나 너무 좋아. 좋네요. 일단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아니, 여러분, 네. 방송을 해서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돈들이어서 좋은 거예요? 던딜이 아니라 돈딜이어서 상당히 기쁘네요, 일단. 일단은, 저희가 뭐, 어제, 일단 뭐, 좀, 제가 부추겼죠, 근데 약간? 나 솔직히 던딜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던딜을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야, 던딜 좀 하자, 뭐 하자, 그냥 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저도 약간 망설였던 게 그거 있었어요. 이거 자체가 셰필드가 오케이라고 테이블을 열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아, 그러면
열었다는 얘기는 받아들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미친놈들이 낮에 오픈을 해서 하더니 저녁에는 아, 안 해. 집어쳐. 때려쳐. 이래버려가지고. 일단 뭐 로빈님 요거 램즈데일 상황 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휘틀리 보도대로 아스날은 일단 셰필드 측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맞춰주려고 한 모습은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셰필드 측은 그냥 들어눕고 4천만 달라. 그냥 이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일단 딜이 현재는 아예 엎어진 상황이고요.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는 가봐야겠지만 아스날도 무조건 백업 골키퍼를 영입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고, 형수님, 천원 백수님 기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돈 네, 형수님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응? 그쵸. 또 들어온 건가? 그쵸. 원투파친가? 아이고, 깜짝 이런건가? 놀랐는데? 우리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쪽 딱딱.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단 그 로빈님 말씀 좀더 이어가자면 확실히 이제 부러졌다기보다는 테이블을 엎었죠. 테이블을 엎으면서 아스날도 되게 강공으로 왔어요. 오케이 좋았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안 해. 램즈데일 이제 안할 거고 램즈데일한테도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런 우리 기사가 이런 나왔어요. 상황이 돼가지고 너못 산다. 우리 대체할 거니 잘 있어라. 바로 갔는데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이게 램즈데일 아니 셰필드를 압박하기 위한 아스날의 전략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이 딱히 대안이 있진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부터 노력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제 저희가 뭐 대안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셰필드를 압박하기 위해서 좀 강공으로 나온 거다. 셰필드는 한번 이렇게 세부를 오픈했다가 건너들이면은 아스날이 조금 더 돈을 낼 거라고 좀 생각을 쫄려가지고 예상한 저거 할 거라 생각했겠지, 했는데 걔들은. 이제 아스날이 그냥 더 강공으로 나와버리니까 셰필드 쪽에서도 오히려 약간 당황한 눈치고 램즈데일은 굉장히 당연히 이적하는 줄 알았는데 엎어져가지고 이제 들어눕는다 이제 개막전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저희 부모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요즘 한창 밀고 있는 용어입니다. 비수마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램즈데일이. 저 비수만 하고 있죠 지금. 그래, 그럼 갑자기 이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할수 있어요, 또 이제.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이제 리콜라님께서 세컨 키퍼에 이렇게 시간과 돈을 쏟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데 사실 아스날은 그렇게 시간을 쏟지도 돈을 쏟지도 않아요. 램즈데일 뭐돈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시간 쓰고 그러진 않은 상태고 오히려 아스날 지금 외대고르나 공격수에 지금 약간 되게 집중하고 있어. 공을 할애를 하고 들이고 있어가지고 있고. 여기는 그냥 돈 던져놓고 받아 말어. 응, 받았어? 그래, 할래? 뭐안 한다고? 엎어. 깔끔한 네, 약간 상황이고. 깔끔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외대고로나 이제 메디스는, 아유, 님이 오셔야 저희가 어떻게 되고, 이거 금액을 어떻게 맞춰드려야 되고, 이제 이렇게 비비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트리가 반대로 거의 던지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어제 던질 때리긴 했지만 로빈이 그 윌록이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윌록에 네네. 대해서 조금 상황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계약 기간 문제로 딜이 약간 진행이 더디고 있다 말씀드렸다가 이제 계약 뉴캐슬 영입 기조 자체가 이제 핵심 선수랑 재계약을 하거나 영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클럽 규모에 비해서 좀 높은 주급으로 되게 긴 기간의 계약 기간을 로좀 선수를 묶어 놓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지난 겨울쯤에 재계약을 했던 생막시망 같은 경우에는 6년 반 재계약이거든요. 네, 6년 반이고 뭐 조엘린톤 같은 선수도 물론 활약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5년 플러스 1년이고 이제 윌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뉴캐슬이 6 플러스 1년 총 7년짜리 계약을 제시를 그렇죠. 했는데 이제 뉴캐슬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5년 플러스 1년 옵션으로 총 6년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들었던 건 뉴캐슬은 7년을 제시했고 이제 윌록은 6년. 그러니까 5 플러스 1년으로 이제 총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이고요. 주급은 뉴캐슬 최고 주급자인 이제 생막시만과 조엘링톤이랑 이제 기본급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옵션 포함하면은 윌록이 팀의 최고 최고죠. 초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역시 축구 황제, 축구 천재 조일로 역시 뉴캐슬을 뒤집어 놓으셨다. 일단 로비님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언론이나 이런 그 취재원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거 일단 뉴캐슬 쪽그뭐 크로니클 쪽 이제 취재원 이쪽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5 플러스 1년 이거 기본 주급이 8만 8만에 옵션까지 다 하면은 거의 10만 요거는 거의 동일한데 기본 주급은 원래 9만 정도 하다가 이걸 좀 낮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딜이 이제 협상이 길어진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약 기간인데 윌록은 처음에 생각한 건3 플러스 1. 윌록 요건 3 플러스 1이고, 뉴캐슬은 6 플러스 1. 여기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줄다리기 했었는데, 결국 합의 본게 이제 5 플러스 1이고, 합의란 이유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뭐냐면은, 5 플러스 1인데, 이제 4년 차. 4년 차가 되면 이제 1년 남잖아요. 4년 차에 보통 연장 조항을 발동하는 편인데, 4년 차에 연장 조항이 발동될 경우에는, 윌록의 주급이 30% 정도 상승되는, 옵션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계약하는, 이번 계약에서도, 이제, 1년이 지날 때마다 5%씩 주급이 상승된다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다 채우면 아마 윌록의 지금 15만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조일록은 지난 임대 7경기로 인생 역전한 것 같아요. 로또를 터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본인이 증명한 거지, 진짜로. 근데, 이만큼 이제 뭐라고 하지? 뉴캐슬이 진짜 어떻게 진짜 완전 홍구장에다 퍼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딜이 저게 가능하냐? 윌록인데 가능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가능했던 이유가 스티브 브루스가 무조건 얘는 무조건 사달라고 얘가 나의 핵심이고 나의 얘가 모든 것이고, 나의 에브리띵이고, 거의 나의 그런 원, 알파 온리 오메가 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뉴캐슬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맞출 만큼 맞췄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램즈데이라고, 뭐, 조일로, 저희가 이제 AS 방송, 이제 하나는 논딜, 하나는 던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오늘 좀, 저희가 어제 했던 이제 얘기 중에서 우측 풀백 얘기가 있는데 이제 에메르송이 뭐 일단 등록은 됐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여보, 협수님 혁신님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협수님 혁신님 근데 지금 멘트를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니까 몰라요. 저, 저 우리 이거 아마 그냥 발표할 수 있을 텐데. 저거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 이렇게 메시지를 치시면은 들어갈 건데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분이 또 계시구나. 혁수님 저렇게 하시다가 한 말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아, 쉿. 그냥 조용히. 아주 퇴근 종이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우측 풀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좀 미확인된 소스이지만 그래도 이제 로얄 엔데르송 임대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스쿼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새로운 우측풀백 링크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뭐좀 추가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로빈님? 일단 에메르송 로얄은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친구가 이제 2년 반 장기 임대였거든요, 베티스로. 맞아요. 근데 이제 베티스 측에 이제 일정 부분 급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바르셀로나가. 그래서 등록 자체는 그냥 신입생이랑 한 번에 하려고 미등록 상태였던 것 같은데, 일단 데미르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B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에메르송 로얄은 이제 원래 원소속이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등록이 현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회장 페레즈 회장이 이제 1조가 넘는 약간 라리가 이제 상금 포함 무슨 딜을 물어왔다는 그쵸, 얘기가 그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신입생 전부 등록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바르셀로나 측에서 매각이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이제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채팅방에서 뭐. 잠깐 그 덧붙여서 바르셀로나 좀더 상황 얘기해주면은 근데 이런 얘기에서 지금 바르셀로나 어떻게든 페레지나 누구 도움을 빌려서라도 좀 재정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중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시가 빠지면서
커머셜 딜 수익 감소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 시즌을 어떻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은 이게 더큰 스노우볼로 굴러들어서 이제 커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목을 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에머슨 로드 등록과 선수 등록을 뭐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등록의 그 요건 중,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록을 못 시켜가지고 판매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단 등록이 가능한데 판매를 하는 게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다고 해서 판매 불가다, 혹은 판매가 안될 것이다, 임대가 안될 것이다, 요거는 100%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채팅방에서 이제 조일로 뭐 새로운 요즘에 뭐 유행하는 저희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죠. 새로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네, 요러고 새로운 자체는 없고요. 옵션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만 하고 뭐, 네. 근데 루비님 옵션이 있으면 무슨 옵션이죠? 그게 지금 2천만 플러스 500만이라는 얘기가 있고 아 2200만 플러스 400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아마 출장 횟수랑 이제 리그 활약도에 따른 옵션 금액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새로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이제, 라카제트 이제 이적설이 좀 나왔어요, 드디어. 네. 라카제트가 이제 루머로 뭐 이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로비님께서 먼저 좀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라카제트와 현재 연결이 된 팀이 AS 로마인데요. 아무래도 아스날 팬들은 지금 로마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니트 자카 건으로 많이 팬들끼리도 얼굴을 붉혔기 때문에 일단 로마랑 타미 이브람의 협상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게 아스날 쪽 소식이 아니라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만약에 타미 딜이 힘들어질 경우에 로마 측은 작년부터 좀 원해왔던 라카제트 쪽에 다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네네. 루비님. 그러면은 뭐 라카제트 말고 타미 쪽 소식이 뭐가 들어온 게 있을까요? 일단 타미는 어제 이제 핀트 갖고 오늘 이제 로마로 복귀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타미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갈려요. 무리뉴가 설득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핀트로 안 돼가지고 결국 무리뉴까지 개입해 핀트 있는 거기서 또 무리뉴 주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무리뉴가 설득에 성공했다 있고 아니다. 완전히 갈라져서 부러지고 핀트가 로마 복귀하기 전에 아스날 축구 접촉을 해서 라카제트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듣고 갔다. 알아봤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네. 라카제트 얘기가 나오는 상태예요. 로빈님 계속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만약에 타미 에이브라함이 아스날에 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첼시가 로마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인데, 첼시가 이제 아스날로만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첼시는 일단 이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쵸. 로마는 이제 라카제트 영입을 작년부터 희망을 해왔어요, 사실.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스날과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됐는데 일단 올해는 좀 라카제트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이적료 자체는 저렴합니다. 예, 하지만 그렇죠. 이제 주급이 거의 20만 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에 로마는 현재 그전 단장이었던 몬치가 쌓아놓은 똥을 아직도 치우지 못했거든요. 맞추고 있죠. 지금 상당히 네, 좀 고급진 단어가 나와서 놀랬다. 몬치 단장이 지금 해왔던 행보를 고려하면 로마는 파산이 되지 않은 게 다행인 수준이기 때문에 라카제트의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적료는 좀 올리더라도 주급을 보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나는 게 핀트랑 이제 나 만나고 나서 이제 라카제트 얘기가 바로 이제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아스날이 제안한 거는 원래 라카제트 이적료가 한 1500만 파운드 정도였었는데 요거를 조금 올리고 요걸 좀 올린 대신에 아스날의 주급의 한 2에서 30% 정도를 주급 보조를 해주고 보내는 거 요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료가 기존보다는 올라가는데 주급 보조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포워드의 이동이 예상이 되면은 저희 이제 다른 포워드 뭐 영입이나 아니면 우리 쪽 포워드가 더 나갈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채팅방에서 이제 은키티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뭐 은키티아 소식이 뭐 업데이트 된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우리 레브님부터 한번. 일단 은케티아는 몇몇 한 두세 클럽과 협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협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은케티아는 그 아스날은 2천만 파운드 이상 받기 원해요. 이게 좀안 좋은 선례인데, 그놈의 리안 브루스터가 거의 3천만 파운드 가가지고 그치. 2천만 파운드 정도로 받기 원하는데, 현재 협상 중인 클럽들은 그 돈을 옵션을 걸어 내기가 힘든 상황이고, 두 번째가 은케티아가 요구하는 주급도 조일러급까지는 아닌데 그냥 5만 파운드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약간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로빈님은 뭐 지금 슬래브님 이야기 외에 다른 소식이 있을까요? 저는 은케티아 소식은 사실 브라이튼이 원한다 이 소식 이후로는 제가 들은 게 네. 없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이제 다 저희가 정리한 것 같네요. 딱 이게 좋다. 데일리 방송 끝이거든, 이러면은. 너무 행복해. 아 그래 끝이야? 퇴근할 수 있어, 우리 아 지금. 그래? 굉장히 좋은 템포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궁금한 정도를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솔직히 뭐, 누가 온다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단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냥 이렇게 소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카라바오 컵, 저희가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운도 없어 그리고. 그리고 2라운드 이제 추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라운드 상대팀은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브로미치 원정 경기가 걸렸어요, 또.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재밌는 부분이 첼시랑 시티 경기 사이에 껴있죠? 또 이제 시티는 이제 저녁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낮 경기 처음 경기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 일정 조정도 아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 경기일까 싶은데, 이제 슬래브님 유소년들 많이 보시니까 뭐이 경기에 나올 만한 친구들 아니면 뭐좀 올해 좀뭐 콜업이 돼볼 만한 친구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유소년들이 솔직히 나올만 애들은 다 임대 가거나 그런 게좀 많아가지고 발록은 정도예요. 아지즈나 발록은 정도인데, 미켈이 근데 성향상 항상 어쨌든 뭐 버린 거 없이 무조건 끌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유소년들이 의외로 선발로 많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버렸다고 하면은 이제 발록은 아지즈, 파티, 허치슨, 넬슨. 그러니까 사실 파티는 못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파티노? 파티노. 유생. 아, 나는 또 파티노 파티, 이 정도. 파티만 알고 나는. 네, 파티노 이 정도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윌리엄 나간 전에 은케티아 뭐 그때 지금 부상 복귀할 거고 많이 있고 발로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유소년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세드릭이나 베일린,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이제 타바레즈 오히려 나오고 백업 자원들이 좀더 네, 많이 나올 많이 수 나오지 있다.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유소년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로빈님은 좀 지켜보고 있는 유소년 선수가 있을까요? 뭐, 유니 팬들이 다 아실 텐데, 아마, 뭐, 미겔 아지즈랑 찰리 파티노 이런 선수들은 너무 유명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을 빨리 1군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전부터 좀 1군에 빨리 올라왔으면 했던 풀백 자원이 한명 있는데, 그게 이제 오세이 투투거든요. 아, 이번에 프로 계약했나? 근데 그렇다면, 오세이 투투가, 결국 이제 누노 타바레스가 오면서 네, 아마, 그쵸. 팀에서 자리를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스날의 수비를 키우는 재능과 그 어떤 건단 1%도 없습니다. 그냥 기대할 만한 그, 선수도 없어요. 풋백이랑, 골키퍼까지 싹다 작다. 아닌 것 같아요. 뭐 진짜 많이 나오는 게뭐 조엘 로페즈, 오세이 투투, 그다음에 브룩노튼 커피 등등 막 되게 많이 얘기 나오는데, 그냥 아스날 지금 아카데미 리저브 다 통틀어서 수비수 기대할 선수는 단한 명도 없어요. 이건 진짜 너무나 확실히 화가 날수 있어요. 왜냐? 1번 애들 재능을 떠나서 키우는 게안 돼. 키우는 게안 돼. 이게 제일 커요. 진짜로. 이렇게. 왜냐면 요거를 좀 길게 이해하고 싶은데 길게 말씀을 드리게 제가 뭐 나중에 컨텐츠를 뺄 거기다 컨텐츠를 이제 소개해드릴 거기도 하고 되게 길어도 이 얘기를 한번 길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아스날 아카데미 훈련에서 수비 훈련의 비중은 20%가 채안 됩니다. 된 거네. 네, 그게 제 문제예요. 근데, 아니 모르겠다. 수비는 팀 정책상 뭐 그렇게 하는 거면 알아서 하겠지.
지금 히틀리 우리 조일로 뉴캐슬 모래시계 이모티콘이 떴다는 지금 댓글이 나오고 있네요. 던지리, 왜냐면은, 뉴캐슬은 무조건 개막전에 조일록을 이제 선발로 쓰고 싶어 해가지고, 진짜 다 퍼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협상 끝났으면 바로 아마 이동했을 거예요. 어제 온게 진챙기러 온것 같아. 네, 맞아요. 윌록도 크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온 거니까요. 아,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윌록 오피셜은 이제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아침 이전에 나올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왜냐면 금요일 아침에 스쿼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브루스 감독은 1라운드부터 윌록을 바로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딜을 빨리 마무리하고 서류 작업 마무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공식 발표가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윌록 던딜을 하나 맞췄고 그리고 샌즈데일 돈딜이긴 한데 돈딜. 아직은 모르겠어요 돈딜. 저도 위험하긴 해, 아직. 어쨌든 아니 던딜 되면은 램지딜 던딜 방송 또 하면 되지 뭐. 그땐 진짜 정작일 거 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뭐 이제 어제 좀 이야기를 많이 다뤘고 어제 이제 방송은 이제 편집이 돼서 이제 업로드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선수들 소식 이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판타지 리그 이제 요게 이제 시즌 개막하면서 함께 개막을 하죠. 요거 이제 마감 시간이 이제 내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반이 마감 시간입니다. 아스날 코리아 홈페이지 오시면은 축구 게시판 제일 상단에 이제 판타지 리그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건총 회원님께서 이제 상품을 아, 주셔가지고 진짜요? 1라운드에는 만원짜리 편의점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매 라운드 편의점 상품권이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아, 최다 그 라운드당 뭔가 승점이 라운드 제일 높으신 진짜 분들 그거? 또매 라운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와씨, 부탁드릴게요. 대박인데? 네, 그리고 내일은 저희 이제 김현민 기자님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방송이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는 뭐 그냥 편하게 아스날 얘기 말고 그냥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는 이제 전체 개막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김현민 기자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뭐 따로 그러면 또.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방송하고 정리한 뒤에 10시부터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고사할 겁니다. 아스날의 한 시즌에 번영과 평화, 안정, 피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조사를 근데 그래서 지내보겠습니다. 좀 불안한 게 내가 십자가로 주문했거든요. 부러져서 왔어. 부러져서 왔어. 나 되게 당황했어. 아씨. 그래, 브랜드포트 원정 드랍하고 와서, 그리고 시티 부러져서 왔어. 첼시 연패 맞는 거지 나 뭐. 되게 쎄하더라고. 부러져서 와가지고. 3라운드 0점 가는 거지 뭐, 그냥 안 돼, 안 그렇게. 돼. 그래서 저희 이제 고사 지내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제 뭐 가능하면 이중계까지 한번 이어가 보고요. 안 되면은 잠깐 쉬었다가, 예, 이중계는 3시 반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염, 저희 지금 여기 그 원래 향을 피우려고 했는데, 약간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 향도 안 피우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홍염을 터뜨리면은 저는 뭐 신고할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방송도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8시에 이제 내일 방송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 철야 방송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김현명 기자님 축구 독서 이제 다른 채널에서 방송하시는 거를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이제 그 방송도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축구 독서나 독서 축구. 독서 축구, 아, 독서 독서 축구. 축구. 뭐, 촛불은 LED로 저 괜찮은데? 아니, 그냥 불은 키지 않을래. 아, 근데 나 왜냐면, 나 생각해보니까 차 트렁크 뒤져보면은 분수 그거 나올 텐데. 아니, 우리 너무 그 아스날에 벌건 기운이 아, 많아가지고 그래? 약간 벌건 기운 넣기가 나 무서워. 근데 이거 공약을 하나 할게. 만약에 이번 시즌에 어쨌든 뭐 해가지고, 관광 같은 게 이게 가능해지잖아. 근데 아스날 이겼어. 그럼 제가 그 분수 폭죽으로 홍염을 어떻게 이제 위협적으로 할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기술이 있어. 이거는 저희 슬레브님 그냥 개인 채널 파서 거기서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로빈님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기에는 거의 1시간 됐네 또. 아, 그래도 다행히 로빈님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뵙게 되어서 좋네요. 좋아요. 예. 아, 어제 여자친구분께서 이렇게 돈에도 해주시고, 나 보니까 방송 때 되게 화냈더라. 어? 되게 화냈더라. 아, 그래? 아니, 그 돈에 딱 들어왔잖아요. 내가 어.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로빈님이 아, 제 여자친구입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에 잡아 그랬는데 갑자기 네가 옆에서 나도 전화해야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잡아야 그리고 채팅방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예, 그래서 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스튜디오 아, 이게 그거예요? 예, 오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 요렇게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내일 뭐 로고 등번호 뭐 기원 이벤트인데 이런 거 이벤트 추첨 같은 것도 할 건데 그런 거 상품 이제 보내드릴 때에 저런 거한 장씩 넣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빠르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독서 축구. 예, 독서 축구 아마 6시 예정입니다. 시범 방송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거의 바로죠. 8시부터 아스날 코리아 위드 김현민 기자님 방송도 보시고 그리고 10시부터 저희가 이제 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 아까 중간에 끝나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카메라 켜놓고 누워있을 것 같아요. 아니 느낌이 그래. 중간에 끊고 나는 저 쇼파로 옮길 거야 그러니까 그 장비를. 장비 옮겨가지고 저기서 그냥 우리 누워서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업로드가 어제 방송이 오늘 이제 좀 네, 어제 나와요. 방송 오늘 하나씩 업로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업로드된 것들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틀어놓고 음성 해놓고 돌려주십시오. 네. 광고도 좀 그냥 봐주고. 네. 그냥 1분이잖아요, 광고. 네. 네, 그러면은 내일 고사에 뵙도록 하고 여러분 고사 때 덕담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돈으로요. 아니 투네이션과 투입 계정을 미리미리 체크해 주십시오. 정말 저희 여기다가 그 창문형 에어컨 하나만 놓을게요. 너무 다른 것도 안 더워요. 말해요. 너무 예.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모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